30분 다 끝나가네. 자, 그래서 그녀는 거기에 가니라는 표현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녀가 간다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게 누가 하다죠? 그녀가 간다 바로 만들어 볼까요? She go 맞아요. She goes 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둘중 뭐? 하다시고 도와주죠. 비동사 아니고요. 비동사 is 있으면 틀린 문장이다. She goes. 그러면 이제 뭐다 됐네요. 그러면 첫 단계 그녀가 가니? Does she go? 묻는 문장? 다 만들었네요. 뭐라고요? Does she go there? 그렇죠. Does she go there?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녀는 거기에 갈수 없다네요. 아, 참. Does she go there? 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 만약에 그녀가 거기에 가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 Does she go there? 그러면 만약에 간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she does. 이렇게 대답하시고. 만약에 안 간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오, 눈치챘네. No, she doesn't go there. No, she doesn't.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 she? 라고 물었으니까. Yes, she does. No, she doesn't. 이렇게 대답하고요. Does는, 여기 있는 does는 뭐 대체 뭐냐? Yes, she goes. 똑같네, 이 부분. goes there 대신 온 거예요, 더즈가.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가 거기에 갈수 없다라는 표현은? 아이고, 아이고. She She can't go there. 자, 그녀가 갈수 있다는 뭐였어요? 갈수 있다. 그녀가 갈수 있다. She can go는 갈수 있던데, 갈수 없다 하고 싶으면 can go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She can't go가 된단 말이죠. 여기에 있는 do를 꺼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더 이상. 규칙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she can't go there 했고요. She can't go there. 계속해서 그는 의사이다. 안 빼먹고 잘 넣었네. 자, 어는 어떤 데 쓴다? 하나라는 의미 때 쓴다 했죠. 이름씨, 이런 거 이름씨라 했어요. 이름씨 어떤 것이라고 됐고, 어떤 것이 하나일 때 어를 쓰는데, 히는 남자 몇 명이야? 남자 한 명이면 의사도 몇 명이라 해야 돼? 오케이, 남자 한 명이 두 명의 의사가 될수 있습니까? 무슨 분신술 씁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가 있는 거예요. He is a doctor. 누가 다 비동사 두 가지 종류 중에 뭐냐? 비동사 있는 문장이네요. 하다시가 아니고요. 오케이, 그럼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He is a doctor 였고요. He is a doctor. 그는 의사니? 더 닥터, 왜 갑자기 더가 될까요? Is he a doctor? Is he a doctor? 오케이, 아까 전에 그는 의사다가 he is a doctor였는데 he is를 is he 하면 충분히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느낌이죠. Is he a doctor? Is he a doctor? 다음 표현.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는 뭐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서 주의를 준건 뭐냐? 그는 의사다는 he is a doctor였습니다. He is a doctor. 근데 여기다가 이거는 그는 의사이다. 그는 의사이다인데 의사이다라는 표현은 의사가 될수 있다 이런 뜻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 is a doctor 이 부분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양념인 can을 넣어야 되고 양념이 들어가면
얘는, 자, 얘를 보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뭐라고 불러요? 얘들을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그렇죠. 그 이유가 원래 모습이 비였기 때문에, 양념 뿌리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그랬어요. Can be a doctor. He can be a doctor. 오케이. 그럼 이제 묻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He can or can he? 하면 충분히 묻는 느낌 들죠. Can he be a doctor? Can he be a doctor? 그럼 can he be a doctor? 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 그랬는데, 그래. 나는 할수 있어. 이럽니까? Yes, he can be a doctor. 만약에 할수 없다면, No, he can't be a doctor. No, he can't. 그렇습니까? 오케이. 아까 전에 그는 의사니? 봤어요? Is he a doctor? 그러면, is he a doctor? 에 대해서 만약에 의사가 맞다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기는, yes, he is a doctor. Yes, he is. 라고 그랬죠. 의사가 아니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No, he isn't a doctor. Yes, he is a doctor. 됐습니까? Can he be a doctor? 예, 계속해서. 그는 의사가 아니다는 뭐예요? 켄트 뭐? 닥터. 켄트가 무슨 뜻이야? 뭐뭐 할수 없다 아니야? 그러면 he can't be a doctor는 그 의사가 될수 없다 같은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 is not a doctor지 뭐. 됐습니까? 그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말은 그는 의사다라는 표현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not을 집어넣은 거고 그는 의사다는 뭐예요? He is a doctor. 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여기에다 not이 들어가겠죠. He is not a doctor. He isn't a doctor. He is not a doctor. 오케이. 그 의사가 될수 없다는 뭐예요? He can't be a doctor. He can't be a doct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편집에서 오늘 8문장 하지 뭐. 오케이. 수고했고요. 이제 will 시작되는데 동영상 보고 공부 안 한다 그랬죠?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드릴 세트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여기 앉혀놓고 시켜야 됩니까? 억지로? 알아서 할수 있습니까?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데 밖에 오래 돌아다녀도 되겠어? 안 되겠어? 응? 집에서 좀 하고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